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 아들 권도훈 군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아들 도훈이는 올해 12살이 되었고 5학년이 됩니다. 도훈이는 소위 팔싹둥이라고 하죠. 8달 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와 남편은 먹고 살기 너무나 바빴습니다. 남편은 트럭으로 식자재를 배달하는데 제가 옆에서 같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훈이가 100일이 지나 간신히 목을 가눌 무렵부터 도훈이를 업고 트럭을 타고 배달을 다녀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8달 만에 태어나서 마음이 아팠는데 도훈이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훈이가 커가면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늦는 거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해 하기 싫은 놀이도 억지로 했습니다. 또 자기 물건을 남한테 주고도 해맑게 웃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훈이는 자존감도 자신감도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도훈이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도훈이에게 화도 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는 엄마에게 도훈이는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를 좋아한다.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짧은 엄마가 된 것에 대해 도훈이에게 또 미안했습니다. 저는 도훈이를 기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이 도훈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시켜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형편에 미술, 태권도, 피아노,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배우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러다 식구들과 노래방에를 갔습니다. 저는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글쎄 도훈이가 따라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신나게 부르고 게다가 잘 부르는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도훈이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우리 노래 배울까? 늘 느리고 진지한 도훈이는 다음 날 대답했습니다. 엄마, 노래 배우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스스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한 적이 없던 도훈이는 처음으로 무언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훈이는 노래를 하게 되었고 가요제에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지역축제의 초대가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도훈이는 노래를 부르며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고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할 줄 압니다. 여러분, 도훈이를 성장시킨 노래 들어보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12살 도훈 군이 오늘 무대에서 부를 곡은 김호중의 할머니입니다. 산 들고 마중 나와 주시고 눈이 오면 넘어질까 걱정을 하시네. 사랑으로 안아주고 죽을까 감싸며 울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신 할머니.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만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밤 나도 네 어미가 보고 싶다며 무대였습니다. 김호중의 할머니. 저는 이 12살 소년의 목소리를 듣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조항조 씨가 노래하는 내내 아빠 미소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놀라신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네. 지금 12살밖에 안 된 동훈이가 어떻게 이런 감정을 갖고 있지? 이 노래는 사실 지금 군복무에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김호중 씨가 그 할머님 키워주신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노래인데 아니 12살 먹은 우리 도훈이가 어떻게 이런 감성을 갖고 있지?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요. 첫 소절 떼는데 우리 조항조 씨가 턱을 딱 입을 벌리시면서 입을 못 담으시는 거예요, 계속. 소리의 음정도 정확하지만 네, 감정이.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12살 먹은 아이도 저런 음정을 깊이가 내지? 있어요. 너무 잘 타네. 네.